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댓글 두 분 함께합니다. 영영님, 실링 선생님 안녕하세요. 9.11 테러 때 하루에 2,600만 원이 날아가는 걸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모든 주식 다 처분하고 주식시장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. 그때 힐링 선생님을 알았다면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잃지 않고 멘탈 흔들림 없이 원금 회복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. 1년 전부터 아들이 힐링 선생님을 소개해주고 권해서 다시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. 오늘은 오래된 보험 하나 해제해서 줍줍 하려 합니다. 예전이랑 달리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라 생각되어 더 나이 들었을 때 목돈이 될 거란 생각에 든든합니다. 하셨습니다. 2001년이죠? 9.11. 2001년 9월 11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 세계가 정말 놀랬습니다. 이때 하락했죠, 당연히. 1억? 지금 20년 전입니다. 지금 1억이라면 그 돈이 지금 10억이 넘었을 것입니다. 노후 대비 끝이죠. 9.11 테러 때 하루에 2,600만 원 날라갔어요. 너무 놀라서 다 그 주식을 처분을 했어요. 2001년 9.11 테러 이후에 그 1년 후 2002년 10월까지 S&P 500이 850, 835까지 떨어졌어요. 지금 S&P 500이 2022년 1월 3일 날 4,700까지 올라갔다가 4,000이 깨졌었죠. 어제. 오늘 아침 마감 4,001까지 다시 올라왔어요. 4,001. 그렇다면 그때 테러 후에 835에서 4,001까지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배 가까이 약 4.8배 상승, 5배가 상승했어요. 나스닥은 S&P 500의 거의 2배죠. 수익이. 그때 2002년 우리나라는 월드컵이었어요. 1210까지 떨어졌어요. 나스닥이. 1210. 지금 16000까지 갔었잖아요. 작년 11월에. 16000까지 가 16057. 아마 그것이 최고치였을 겁니다. 지금 11737. 그러면 그때 테러 후에 저점에서 10배 가까이 올랐어요. 그러니 1억? 아마 10배 가까운 수익이 났을 겁니다. 20년간 은행이자 글쎄 100% 될까요? 100% 그래봤자 2배 아닙니까? 아무리 크게 잡아서 100% 은행이자 2배라 그래도 5배, 10배 비교가 안 되죠? 그래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? 지금은 이렇게 저가 때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용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모아야 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?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. 그게 또 한 번 정말 좋은 마인드예요. 제 생각에는 우리 힐링 가족분들 거의 다 이렇게 좋은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. 가끔 삐딱하신 분들이 계세요. 북도칠성님, 힐링 여행자님을 만난 지 1년 4개월 된 50대 후반입니다. 30년 동안 지방 소도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. 30년을 일하면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별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. 북도칠성님 뿐만 아니에요. 이렇게 인생을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. 이렇게 하다간 여기서 못 벗어나겠구나 생각이 들어 술을 끊고 절약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식을 사모았습니다. 그 결과 5천 정도 투자금을 만들었습니다.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생활 안 했으면 5천만 원이라는 목돈 내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? 아니죠. 절약 생활을 안 했다면, 그동안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으고 있는 천만 원, 3천만 원, 5천만 원, 1억 이렇게 큰 돈이 뭐였을까요?
아니죠. 정말 잘하고들 계세요. 지금은 마이너스이지만 전혀 걱정 안 합니다. 오히려 당분간 오르지 않았으면 합니다. 앞으로 10년 동안은 팔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. 우리 신림 가족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 쌀떡에다 쌀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. 앞으로 3, 4년 후에 팔거 아니잖아요. 60대 후반 나이 드신 분들, 생활하기 위해서 파시는 분들은 일부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앞으로 10년 동안 팔지 않을 생각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해 못한다기보다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. 그런데 왜 주식이 막 오르길 바래요? 그거 결코 좋은, 그거는 이 팔아서 자꾸 생활비 쓰고 샀다 팔았다 해서 차익 남기고 이 사람들 마인드예요. 우리 힐링 가족처럼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요, 당장 오르든 안 오르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계속 수량을 사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저는 상승장이 되면 그때 이해를 하니까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. 이왕 살 거, 싸게 사면 좋은 거니까요. 비록 수입은 적지만, 절약이 내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중요해요. 절약. 금검 절약. 요즘은 주식 모으는 재미로 하루하루 즐겁습니다. 이렇게 멘탈을 잡아주신 실링님, 예,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수익 몇 프로 몇 프로? 그거 보지 마세요.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내가 이 종목을 얼마큼 모았나? 저 종목을 얼마큼 모았나? 내가 수량을 지금 몇주 모았나? 여기에 중점을 두세요. 어제 영상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글을 영상에 함께 제가 띄워드렸던 거 있어요. 자, 이거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. 다산 선생은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폐족이 된 아들들이 혹시 분노하거나 좌절하여 다른 길로 빠질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서 대화하고 위로했다고 한다. 그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.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입니다. 자식들이 하는 말씀이에요. 내가 내 일생의 유산을 너희에게 주겠다. 나는 벼슬을 오래 하지도 않았고 잠깐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줄 만한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다. 논도 없고, 밭도 없고, 돈도 없다. 다만 글자 두 개를 유산으로 남기겠다. 하나는 근이요. 다른 하나는 검이다. 근은 부지런함이요. 검은 검소함이다. 근검. 근은 아침에 할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다. 낮에 할 일을 저녁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다. 비올때할 일을 비갤 때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다. 겨울에 할 일을 봄이 올 때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다. 그때그때 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부지런합니다. 검은 먹는 것, 입는 것, 잠자는 것, 이 의식주를 간소화하는 것이다. 음식은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다.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만 먹어야 배가 부른 것이 아니다. 곱고 예쁜 옷만 입어야 옷이 아니다. 옷은 질기고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으면 된다.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옷은 비싸고 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. 옷은 깨끗하게 입으면 된다입니다. 몇번 말씀드렸죠? 비싼 옷 필요 없어요. 깨끗한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. 집도 잠자기 편하고 생활하기 편하면 된다. 호화주택에 산다고 누가 알아주느냐? 논 밭이야. 잘못하면 팔아먹고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, 근검 두 글자는 아무리 너희 평생에 새기고 또 새기고 후손에게 물려줘도
결코 닳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. 정말 이 내용은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할 때까지 우리 신림가족 모두 마음속에 꼭 담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